시청자 여러분께 채점하시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그 타이트샷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가장 자신 있는 표정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아, 오지원 씨. 예, 하나, 둘, 셋. 오, 이게 제일 자신 있어요? 박효준 씨. 하나, 둘, 셋. 자, 정만호 씨. 이걸 왜 하나 모르겠대? 하나, 둘, 셋. 자, 재동 씨. 하나. 아까, 아, 박규진 씨. 저는 박규진 씨 걸로 대체해 주세요. 대체하죠? 네, 네. 얼굴이 똑같습니다. 대체해 주세요. 자, 아, 결과 공개합니다. 1위. 야, 이분이에요. 야. 우승민. 야! 말도 안 돼요. 우승력이 없네, 이거. 아, 김재동 씨 밀렸어요. 야, 김재동 씨. 야, 우승민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까지 인정.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상당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자신감 빠져야 됩니다. 네. 아, 좋네요. 아. 솔직히 저는 1위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 예. 2위부터 바랍니다. 자, 저도, 2위. 오지원 씨. 저는 네. 2위를 노리십니까? 네, 전 1위를 원래 안 바랐어요. 1위는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아. 2위는 솔직히 해볼만해요. 해볼만해요. 저희가 뭐가 돼요, 오지원 씨가 2위 하면. 김재동 씨하고 일단 박기순 씨는 저보다 밑이고. 만호 형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두 명인데 제가 2위 같습니다. 이분 뭐 하는 분이에요? 자, 일단 뭐 이 투표는 소녀시대 9분이 해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2위 발표합니다. 2위 김재동. 야. 예, 좋으시겠어요. 오지원 씨 이겨서. 아, 감동하는구나. 아, 예. 예, 안경팔이 쓰고요. 예. 수진 씨.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분들 순위를 궁금해 합니까? 궁금한 생각,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할까요? 예. 아, 저희도 솔직히 대한민국 1%예요. 예, 예. 밑에서. 3위. 아, 정만호. 아, 중간을 한 거예요. 중간을 했어요. 아, 저희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죠. 예? 누가 꼴찌 하나. 자, 이제. 4위를 발표합니다. 아, 발표 안 된 분은 당연히 꼴찌죠. 예, 소녀시대가 버린 얼굴이죠. 예, 예 과연 아, 박규순일지 오지연일지 자 여기서 불려지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여기서 불려지는 게 그나마 나아요. 꼴찌를 면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자 4위 발표합니다. 오지연! 자, 박규순! 4위! 오지연! 박규순! 4위 발표합니다. 오지연! 박규순! 박규 만나기로 하시오! 4위! 긴장되는 가운데! 박수준! 나 손을 진짜 좋아했어요! 4위! 자! 오지연, 박희순 둘 중에 하나죠. 예. 오, 예.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4위! 정말 심각합니다. 4위가 좋은 거예요. 갑니다! 4위! 제발! 4위 발표합니다. 박수준! 소녀시대가 뽑은 잘생긴 얼굴 4위! 4위 여기 야 불리지 않는 사람은 꼼치입니다. 꼴찌 4위 박희순. 야 이거 개그맨이시면 되겠다고 기뻐요. 5위 오지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지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소녀시대 좀 그렇네요. 이게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10대한테는 안 먹히는 얼굴이에요. 근데 20대 이상 중반 이상한테는 먹힌 얼굴인데 10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저기요 장윤환 씨, 예. 예 20대 이상이시죠? 예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굉장히 싫습니다. 20대지만 굉장히 싫은 아니네요. 예. 아, 왜 그래 누나? 못생겼어요 당신. 효연 씨, 효연 씨. 네. 저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다리가 좀 절여가지고. 그렇죠. 다리 저리죠. 효연 씨는 지금 중국 진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 소녀시대가 이번 2008년에는 네.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아, 작은 소원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들은 평생을 가져야 될 소원인데 아, 작은 소원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뭐 집에 돌겨울을 켜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멤버들과 준비한 춤이 있다 그러죠? 아 네 저희가 어제 저녁에 한두 번 맞춰봤거든요. 아 한두 번? 야, 야
작은 소망이 아시아 진출. 네. 오늘 준비한 춤은 한 번만 맞춰보세요. 네. 좋네요. 자, 박수로 모실게요. 네. 있습니다. 이분 LJ 씨 네.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선택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 마디 하시고 뭔가 꽝 터뜨릴 게 있으면 하나 하시고요. 아니면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녹화를 마치면서 어떤 이슈거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느 거 하실래요? 저는 공중파만 하면 유체이탈하잖아요. 네. 얘기하시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네. 오늘도 유체이탈 하실 예정이세요? 네. 아, 지금 하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MJ 불러와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 두 시간 동안 유체이탈 하다가. 네.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죠. 예,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차피 뭐 그 저는 어차피 그 여기 골드맨 하다가요. 예. 제가 잠깐 한다고 하다가 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잠깐 그냥 카메라만 한 두 번씩만 잡히면 돼요. 예, 앞에 보세요. 예. 제발. 예예예. 네. 예, 예. 뭐야. 아 공중파. 아, 마지막 외침 들으셨죠? 마지막 했잖아요. 잠깐만 여기 와요 지금 눈에 눈물이 흘러. 왜 울어요? 명탐정 박지훈입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커플이 네네. 각각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상대방 옷에 구멍난 부분을 손으로 서로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커플 미션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상대방 구멍을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단 한 팀만 그 커플에 구멍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 두 분은 지금 역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옷에 난 구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오해 없으시기 예.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저 이루 씨는 예. 지금 어디를 지금 가리고 죄송한데요. 있는 건지 잘 예. 저는 그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예. 의자를 하나. 아, 구멍이 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의자, 알았습니다. 아, 자꾸 방구 앞에 들려고. 혹시 신호가 오시면 잽싸게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니, 꼭 이거 시켜야겠어요, 됩니까? 네? 뭐라고요? 말을 좀 더듬지 말고. 야, 벌써. 이거 잡아야 됩니까? 이 두 분은 벌써 손에 습기가 죽죽 갑니다, 이거. 아,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아, 아주 다섯 커플의 모습이 개성도 있고 참 인상적이네요. 아, 커플별로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네. 우지현 씨. 네. 괜찮으세요? 아, 일단 손에 무좀 나올 것 같아요. 박희순 씨는 어떠세요? 왜 꼭 이름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여기 수도꼭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아, 우승민 씨. 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네요. 아. 이런 게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저기 우승민 씨. 지금 여자친구 있죠? 예. 여자친구가 이뻐요. 우리 티파니가 이뻐요? 어, 일단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예쁘죠. 아. 일단은 여자친구가 더 예쁘다고 하셨는데 티파니 씨 애교를 막상 보시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거든요. 티파니 씨 오빠한테 팔짱 끼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런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승민 오빠 나도 맛있는 거 사줘요. 사주죠 뭐. 아낌없이 사줘주세요. 네, 다음 커플 만나볼게요. 야,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영화 포스터도 떠올리게 하네요. 두 분 역사를 서로 잡으신 김에 서로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약간의 앙금 같은 게 있죠? 속 시원히 한번 털어놔보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예. 오빠, 저번 주 주말에 제가 아프다고
안 나왔잖아요. 아이디어 회의 행사 갔다 왔어요. 혼자 갔다 왔어요. 미안해요. 야, 이걸 방송용으로 어떻게 얘기해? 진짜로? 어. 야, 그건 범죄야, 임마. 그래요. 네. 아니, 그 얘기가 너무... 미안하다 했잖아요, 지금. 미안하다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네. 아, 꼬라미. 네. 손 바꿔도 되나요? 네. 너무 손이 땀이 서서요. 너무 끈적끈적거려요. 아니, 아니요. 지금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네. 우리 이룰 씨는 오세요. 방송에 대한 회의까지 지금 방송에 대한 회의까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 송대환 씨께서도 누구한테 엉덩이 이렇게 오래 잡히는 건 처음이실 거예요. 근데 엉덩이 대지고 있는 것도 처음이다. 그렇죠. 네. 좀 게스가 아, 심하게 되고 지금요. 예. 요즘 실수가 막 굉장히 아니, 지금, 예. 어 괜찮으신데요? 예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올라붙었지야. 예. 괜찮은데요? 네. 자, 본격적인 커플 미션을 드릴게요. 먼저 몸풀기 신나는 댄스로 이 시간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드릴 테니까요. 구멍을 가린 걸 잘 유지하시면서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자, 유나 씨와 유리 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댄스! 자, 같이! 어, 이제 허리 때문에 지금 손이. 어, 허리 돌아갈 때 잘 봐야 됩니다. 돌아갈 때 잘 봐야 돼요. 허리에 손이 떨어지나. 구멍 난 부분을 타이트하게 분명히 잡았거든요. 네. 근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하다가 아, 네, 선수죠. 좋아요. 네. 오, 아직 모르겠어요. 야. 전체가 뭐야? 너 평소에 뭐 먹고 사냐? 고기. 네. 와. 아, 이루 씨 죽습니다. 네네네. 이루 씨 죽어. 이거. 이루 씨 죽어요. 지금 자세를 봐서는 무슨 냄새 맡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 무슨 냄새가 났어요 지금. 아니요. 예. 일단 저희 춤 추나요? 예. 네. 아, 그럼 네네. 줘야죠. 그럼요 그럼요. 아, 음악 드릴게요. 예. 네. 자, 이게 또 엉덩이가 많이 흔들려. 네네. 너무 심하나? 네. 난 통통살이만 나오는 춤추거든. 춤이 나오니까. 네, 이번에는요, 커플별로 장애물 달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1등 커플에게는 저희가 또 상품도 마련해놨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갑니다. 어, 준비! 출발! 어, 좋아요. 조심해. 아, 어, 빠릅니다. 조심해. 어. 빠릅니다. 조심해. 어. 자, 빨라. 돌아서.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야. 그냥 넘어가. 야. 어. 어. 와. 그렇죠. 부초. 부초. 와. 네. 난장판이에요. 야. 야, 경기가 끝난 후의 모습은 정말.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예. 내가 다 눕혀줄 걸 그랬다. 제가 다 눕혀줄 걸 그랬어요. 어머, 소녀시대가 방송국 기물을 다 파손했어요. 와. 지금부터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넘어지면 실컷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한번 끝나면서 슬슬 규칙 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죠? 네네네. 명 MC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동의하시죠. 어,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박지훈 씨는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MC 3명 전원 찬성으로 규칙 정해졌습니다. 자, 갑니다. 규칙이 많아졌어요. 네, 규칙이 많아졌어요. 자.
자, 금값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자, 출발! 자.